If you don't mind, let me just speak in Korean. I opt for speaking in Korean for my presentation. 존경하는 김경목 이사장님,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국내외 주민 여러분, 정문원 의원님, 남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회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서로 유익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임경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2020년 한해는 그동안 미해결의 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중요한 포럼을 개최해 주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저 자신 최근까지 주미대사로서 한 3년 반까지 3년 반가량 공직하고 돌아와서 이젠 4일이 되었습니다만, 과거 2002년 3년 북한 핵 문제가 새로이 불거졌을 때 우리 한미일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을 대표하는 수석대표로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또 미국에 근무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쓴 그런 그 경험을 생각해서 아마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는 사인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는 지난 20년 가까이 한반도 평화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그리고 또 조속히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양자간의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또 2003년 8월 1일에는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소간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파급한 이슈입니다. 오히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4월 이후 북한의 일방적인 일련의 4차 압박 조치 관련해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북한 문제가 또다시 악화 일로를 시작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기존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황이 지금과 같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2010년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대한 호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국제적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어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미국의 보스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서 방민 편안에 관해서 강석주 부상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사람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고, 그 결과 교착 상태에 빠진 육자회담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악화되는 심각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이 왜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지 못했는지 잠시 반추해보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 말부터 시작된 제2차 핵위기의 원인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HEU를 통한 핵개발 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네바 합의가 붕괴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HEU 핵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도 개발하겠다라고 공언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의 핵심은 2002년 10월까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왔던 플루토늄 문제입니다. 이 플루토늄 문제를 플루토늄 문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왔지만 HEU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바리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제네바 합의의 핵심 부분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플루토늄 문제인데, 핵심 부분인데, 이 플루토늄 부분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HEU 미달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던가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 사항입니다. 그때까지 HEU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오고 있었고, 플루토늄 문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오고 있었고, HEU 문제가 새로 불거졌고, HEU의 구체적인 전모나 내용에 관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기왕에 어느 정도 잘 관리되고 있던 플루토늄 문제는 그대로 가고 제네바 협의의 핵심 부분을 살려서 HEU 문제를 별도로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고려를 할 때에 우선순위의 선정과 완급의 조절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하지요. 그런데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함께 섞여가지고 서로 분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기존의 미국 간의 합의 사항이나 기존의 6자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이 더 합의 사항의 이행이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상황의 어떤 심각성을 감안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플루토늄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 이미 때가 너무 늦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해결할 때에 핵 문제와 여타 문제를 분간해서 컴파트멘탈라이즈해서 처리했었으면 어떠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한 중요한 국제 문제 해결 과정이 늘 그러하듯이 항상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 개탄스러운 것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인 위치나 영향력에 비춰볼 때 가장 막강한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 같은 5개 국가가 북한과 함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러한 중요한 다섯 나라들 간의 국제적인 공조에 혹시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면은 이 국조 공조의 허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키신저 박사가 얘기한 대로 만약 이런 규모와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 국제적인 시스템이, 인터내셔널 시스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05년 9월에 발표된 9.19 합의사항 공동성명도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는 협의지만 그 후 북미 간의 상호 불신으로 또 저마다 다른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